안녕하세요. 이병옥 골프랩의 이병옥입니다. 오늘 무서운 사실 시간입니다. 요즘에 정말 무서운 사실들이 여러분들께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샬로잉, 정말 쓸데없는 동작, 이 동작이 얼마나 무섭게 여러분들의 스윙을 망치고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내용 정말 충격적으로 무서울 겁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많은 이들에게 이 무서운 사실을 좀 알려주시고요. 댓글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답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 네, 샬로잉이라는 동작은 백스윙 탑에서 바로 끌어내리는 게 아니라 약간 이 서 있는 동작을 눕혀서 서 있는 이 업라이트한 스윙, 이 클럽의 모양을 뒤쪽으로 눕혀서 임팩트를 할 때 쓰는 동작을 샬로잉이라고 합니다. 샬로잉이라는 것은 높게 서 있는, 즉 이 두꺼운 부분을 얇게 만든다. 두꺼운 걸 얇게 만드는 동작을 샬로잉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많은 선생님들이 멋진 용어를 사용하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합니다. 이 샬로잉이라는 건 쭉 들어서 다운스윙 할 때 내리면서 손목을 뒤로 빼주고 임팩트 순간에 쫙 이러면서 슬로우 모션으로 멋지게 보여주면서 정작 본인들은 저를 포함해서 샬로잉을 하면서 내려오면서 돌려서 쫙 들어온다고 해놓고 정작 본인들은 그냥 이러고 치고 있는 모습, 제가 농담인지 진짜 한번 보세요. 그래도 좀 한 20대 초중반 선생님들은 그러한 유연성이 되니까 그러한 스윙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선출 출신으로서 이 교습계로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그 유연한 부들부들한 몸을 가진 분들의 스윙을 여러분들이 따라하고 있다는 게 엄청난 문제가 되는 거죠. 즉, 즐길 수 있는 골프가 갑자기 공부가 돼버리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샬로잉이라는 동작은 제가 여러분께 이 골프 스윙에 대한 전체적인 스케치를 해드렸죠. 가장 기본인 중력을 이용한 1단계 스윙, 위에서 밑으로 내려서 그냥 샷을 하는데, 그러니까 공을 이렇게만 던져도 충분히 잘 던질 수 있는데 좀 더 세게 던지기 위해서 이런 와인드업 동작, 골반 돌리는 동작, 이런 동작을 통해서 공을 던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체중 이동을 통해서 강한 히팅을 만들려고 할 때 필요한 동작이 샬로잉인데, 이 샬로잉은 왜 필요한 거냐면 너무 상식적인 거예요. 위에서 그냥 확 끄집어 내려서 치면 이렇게 잘 맞을 수 있는데, 백스윙 탑에서 이 왼쪽으로 힘을 더 가하려고 체중 이동을 하면서 마지막에 걸렸을 때 이제 골반이 돌죠. 그러면 제 손 보세요. 여기에 있던 백스윙 탑이 저는 골반 동작을 통해서 여기까지 내려와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최초의 기본 스윙처럼 밑으로 내려버리면 뒷땅이 나요, 안 나요? 나요. 그러니까 계속 뒷땅이 나니까 아, 이거 뒷땅 나면 안 돼. 그러니까 내리면서 야야야, 뒷땅 난다. 빨리 뒤로 눕혀. 눕혀. 눕혀서 뒤로 보내놓고 그다음에 임팩트 순간에 옆으로 들어오게 해서 공을 맞게 하는 게 이 샬로잉 동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선생님들이 탁 하면 이런 동작을 통해서 여러분께 이 연습을 시키고 있죠. 그런 레슨을 볼 때마다 마음이 상당히 아픕니다. 과연 진정 골퍼들 입장에서 골프를 생각하는 걸까? 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뭐 그분들은 그렇게 레슨 하시고 또 주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신다 하더라도 저는 개의치 않겠습니다. 저는 제 주관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샬로잉 동작은 첫 번째, 절대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절대로 할 필요가 없어요. 체중 이동이라는 걸 본격적으로 시도하기 이전에는 여기에서 이만한 높이가 있는데 이걸 굳이 뒤로 눕힐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체중 이동을 해서 힙턴을 해야 될 때 높이가 부족하면 앞뒤 공간을 써야 되기 때문에 옆에서 돌아가는 이런 동작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게 아닌데 굳이 이 샬로잉이라는 동작을 왜 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유연성, 이 어깨의 유연성이 절대로 샬로잉을 용이하게 할 수 있을 만큼의 유연성을 여러분들은 이미 갖고 있지 않아요. 태어날 때부터 안 갖고 있던지 이미 그 유연성이 없어졌던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 첫 번째 옵션은 1단계 옵션으로 해서 위로 번쩍 든 다음에 그냥 내려도 엄청나게 강력한 스윙을 할 수 있는데 이걸 굳이 체중 이동까지 하면서 샬로잉 동작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골반까지 돌리면서 왜 이런 비비 꼬는 스윙을 하냐는 거죠. 잘 하지도 못하면서. 그리고 연습한 비중에 비해서 결과도 나오지 않는 이 스윙을 왜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거의 모든 선생님이 이렇게 알려줘요. 그러면 옥 선생님 그렇게 얘기하지만 왜 99%의 선생님들이 이런 레슨을 하는데 옥 선생님은 1% 레슨을 하면서 왜 옥 선생님이 옳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건 교습가로서의 양심적인 행동인 겁니다. 그분들도 양심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양심이 어떤 게 옳고 그른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면서 느끼시면 돼요. 과연 공 왼쪽에 놓고 공 앞뒤로 넓게 쓰게 하고 백스윙 간 다음에 내려오면서 샬링 동작하고 골반을 돌리면서 여기서 임팩트를 이렇게 시키는 게 양심적인 스윙법인지 아니면 인간으로서 서 있는 동작에서 번쩍 든 위치 에너지를 이용해서 바로 끄집어 내리면서 공을 편하게 날릴 수 있는 이 스윙이 우리 동호인들을 위한 양심적인 레슨인지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저도 안 돼요. 이 샬롱이라는 동작 저도 어깨가 굳었다는 걸 심각하게 느낍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샬로잉을 하고 싶은 분이 있어요. 이건 옥스윙이라고 해서 옥스윙 1에서 제시됐던 스윙법과 유사한데요. 선수들은 쭉 올라가서 체중이동을 하면서 좁아지는 공간을 위해서 이러한 변화를 주겠지만 여러분들은 올린 상태에서 뒤로 돌리는 동작이 힘드니 올라가서 돌아온 동작으로 돌리지 말고 차라리 백스윙을 이쪽으로 먼저 갖다 놔버리자. 올라가서 이렇게 돌리는 동작이 불가능하니 너무나 어려우니까 차라리 뒤로 돌리는 동작을 만들어서 선수들이 이렇게 오는 동작을 미리 만들어 놓자. 위치 에너지에 대한 이용은 적어질 수 있으나 최소한 사이드로 칠 수 있는 힘은 최대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한번 써보자라고 해서 제가 백스윙을 측면에서 보시면 바로 뒤로 빼자라는 백스윙을 레슨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옥스윙 1이에요. 아, 저도 컨벤셔널 스윙 좋아해요. 그런데 레슨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올려서 이런 동작을 못할 바에는 차라리 뒤쪽으로 먼저 가 있는 상태에서 체중이동만 해주면 특별한 동작 없이 강력한 임팩트를 만들 수 있으니 여기에서 백스윙 뒤쪽으로 빼고 체중이동 하면서 사이드 블로우로 샷을 하자. 그랬더니 내추럴 드로우도 나오더라.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 스윙은 거리가 엄청나게 나요. 엄청나게 납니다. 오히려 중력 스윙보다 한 5m 정도는 더 날아갑니다. 5에서 10m 정도. 근데 과연 골프라는 게 여기에서 역동적인 동작을 해서 이런 식으로 쳐야 되는 그 정도의 힘과 동력과 동작들을 필요로 할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몇 개 하고 나면요. 샷 하나 할 때마다 이 초코바 하나씩 먹어야 돼요. 사탕 하나씩 녹여 먹어야 됩니다. 그냥 위로 들어서 중력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샷만 하면 똑바로 멀리 날아가는데 뭐하러 그런 쓰잘데기 없는 동작을 배우면서 여러분의 골프를 어렵게 합니까? 제발 이제 그만 좀 하세요. 물론 골프가 놀이가 아니라 학문이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공부하세요. 연마하세요. 하지만 저는 제 눈높이는 우리 골프 동호인들이 골프를 즐길 수 있는 스윙을 알려드리는 게 옥 선생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제 역할이고요. 그래서 지금 상대 스윙이라고 해서 쫙 스윙과 캐스팅 스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힘이 아닌 이 지구가 선물해준 중력을 이용한 스윙법입니다. 샬로잉 절대 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연구를 한다고 하면 위로 올려서 돌리지 말고 차라리 스윙을 뒤로 빼버리는 이러한 동작으로 보상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내용 진짜 무섭죠? 그럼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야, 이병옥이는 이런 정말 진심 어린 레슨을 하더라 라고 소문 내주시고요. 댓글 달아주시면 친절하게 답글 달아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무서운 사실로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병옥 골프랩의 이병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